자, 현대약품의 대안주 두 가지를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제약바이오 섹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 옥석을 가려야 될 텐데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동국제약을 한 분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신약 역시 K캡이 실적 개선에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HK이노엔을 주셨습니다. 동국제약과 HK이노엔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역시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씩 주셨는데요.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동국제약부터 좀 보겠습니다. 요즘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그래서 골라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셀트리온이 또 이상하게 움직인다. 네. 그러면 또 조심해야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동국제약은 그래도 성장세를 보게 되면 안정적이다. 여기 포인트를 네.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동국제약 하게 되면 저희가 의외로 친숙한 의약품, 특히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인사돌, 네. 아. 뭐 어떤 건지 이제 전 국민이 다 아실 거고요. 네. 마데카솔, 또 예, 다치면 다 있죠. 그렇죠, 다 있고요. 게다가 이것까지 있습니다. 오라메디 같은 경우도 또 갖고 있고. 게다가 여성들 갱년기 치료제 페라민 Q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와 함께 일반 의약품은 꾸준한 매출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 밖에 전문 의약품 쪽에 조영제라고 그러죠. 찍을 때 그 나오는 파미레이, 뭐 항암제 로렐린 레포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쪽에서 전문적인 흐름들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한때 코로나 환경에서의 의약품, 특히 이런 제약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못하고 거기다가 또 어떤 백신과 치료제 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리오프닝이 되면서 그러니까 약국 유통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또 충분하게 매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약가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원료가 인상되면은 최종 제품인 약가도 인상이 서서히 그렇죠.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신규 사업 쪽에서 이어지는 기능성 화장품 쪽이 있는데 제약사가 화장품을 한다라고 하는 이 코슈메디칼이라는 부분들이 네네. 과거 한 1, 2년 전부터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동국제약도 센텔리안 24라고 하는 브랜드를 키워가고 네.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변화도 눈길이 가는데 화장품 매출이 한 10% 내외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성장이 커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 매출을 보다 보니까 매출이 한 1,690억, 약 한 10% 이상 증가할 것 같고요. 네. 영업이익은 190억대로 20% 이상 증가하면서 1분기에 보여줬던 성장을 2분기도 계속 이어나갈 걸로 보여지게 되면 지금 시총이 9,000억대인데요. 네. 1, 2분기 합치고 또 하반기까지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영업이익 800에서 1,000억대 사이 정도 되는데 시총이 9,000억대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동향들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국제약을 김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또 새로운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동국제약을 살펴보자.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 좀 안정적인 종목을 제안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은 HK이노엔을 주셨네요. 네, 뭐 HK이노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뭐 대표적인 브랜드가 컨디션이죠. 네. 뭐 대부분 컨디션으로 다 많이 알고 네. 계시는데 일단 뭐 그거는 하나의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매출은 이제 전문 의약품 쪽에서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의약품 관련된 매출이 90%가 넘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 신약에 이제 30호라고 이제 개발이 된 K캡에 대한 이제 그 개발과 양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분기 영업 실적은 다소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부진한 모습은 이제 작년도에 MSD 관련된 매출이 백신 관련된 매출이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역기저 효과다라고 보시죠.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었던 그런 모습인데 뭐 올해 아마 1분기만 그렇고 아마 2분기
그다음에 하반기 들어가면 좀 더 수익 개선 효과, 실적은 확실히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내 신약 이제 K캡에 대한 이제 매출 성장세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은 이제 역류성 위 식도염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이제 치료제로 그 네. 개발이 된 거고요. 지금 출시 3년 만에 지금 작년도 매출액이 10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월 단위로 100억 이상의 지금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뭐 현재 추세 같으면 올 연말까지 1200억 이상 매출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최근 들어 이제 이거를 가루 형태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약을 다양한 이제 제형이라고 해서 뭐 알약도 있고 뭐 가루약도 있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환자에 적용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게 향후에 조금 더 이제 실적 개선감이 좋아질 그런 건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K캡에 대한 이제 해외 수출 부분이 조금 하반기서부터는 좀 더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2분기서부터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하반기 이후에, 그러니까 4분기 이후에 기술료나 로열티가 발생할 걸로 그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남아나 중남미도 올해 내에 지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매출 관련된 부분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관련된 제품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하나만 있었는데 아마 대웅제약에서 신제품이 뭐 지금 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사 간의 뭐 경쟁 때문에 조금 우려에 대한 부분 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시장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쟁사가 뭐 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회적 모임이 이제 증가할수록 이제 컨디션 관련된 매출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회식이나 모임이 증가할수록 이제 숫자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럼 숙취해소제에 대한 뭐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최근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한번 급등을 했다가 최근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뭐 주가상으로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뭐 일단 하락한 이후에 앞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주가 뭐 밸류에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은 HK 이노엔을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더 바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최저치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네.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 상장한 이후에 가장 최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뭐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연기금 쪽에서 지금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한 달 동안 지금 뭐 연기금 쪽에서 한 32만 주 정도 지금 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만큼 뭐 최근에 뭐 주가가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단계에서 가격대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뭐 43,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35,000원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가격 전략 HK 이노엔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동국제약도 봐야 되겠죠? 동국제약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대표님? 네, 지금 최근에 주가는 많이 밀렸다가 네,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제약바이오 섹터의 힘일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빠르게 올라왔다가 단기 차익 매물은 좀 나오는데 한 2만 원대 전후에서는 진입 가능한 가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확대시켜 보게 되면 지금 자리가 안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게 되면 많이 밀려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다시 이를 회복하는 관점 쪽에서 약 한 2만 4천 원대 부분까지는 목표가를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난 저점대가 또 이탈되는 1만 8천 원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국제약의 가격 전략도 김민수 대표님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현대약품의 대안주로 HK 이노엔과 동국제약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최근에 그나마 뭐 괜찮은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이 섹터에서 좋은 종목들 잘 한번 셀렉해보시고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아 종목은 여기까지 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의 대비책을 또 마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반등하긴 했는데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2%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질 일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만 빠집니까? 두 분의 대표님께 어떻게 오늘 좀 대응해야 될지 해결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이 정도 하락했으면 사고 싶습니다. 사고 싶은데 네. 못 사게 만드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꽁꽁 얼어있는 심리부터 특히
가격의 메리트보다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 한치 앞을 못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바닥권 징후에 대한 흐름들은 좀 더 타진을 하되 여차하면 또 사야겠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아직 뭐 글로벌 동향도 마찬가지겠지만 수급 동향들 체크하면서 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수급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임순재 대표님은요? 네, 뭐 비슷합니다. 뭐 지금 어저께 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마 저가 매수에는 아마 금일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보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고 이게 뭐 바닥권이어서 뭐 지금 뭐 당장 상승으로 전환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 뭐 둔화에 관련된 뭐 이슈가 계속 지금 불거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은 일단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좀 급등을 해서 뭐 상승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현금화하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대표님 모두 시장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오늘 잘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